안녕하십니까. 산이 좋아하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1일. 아, 즐거운 휴가예요. 제가 산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이곳에서 산. 금을버섯이라고 돼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피가 많이 물방울도가 있었는데 하나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밑에는 노랗고 위에는 나백긴 느낌입니다. 이렇게 느낌하고 이게 적색신 그물버섯. 이게 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버섯이에요. 그리고 이 태공을 보면 이렇게 좀 신기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가을에 철강 그물버섯하고 그런 면도 있어요. 이런 버섯이 오르면서 잠깐 이렇게 털귀신 그물버섯 식용에 상태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버섯들을 포착하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은 면역력을 조교한다죠. 개인적으로 이 버섯을 참 좋아해요. 제가 다른 건 이 버섯만큼은 거의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른 분들이 보면 이게 스펀지처럼 생겼는데 이 밑에 노란 부분이 맛 또한 식감도 아주 좋아요. 쫄깃대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버섯을 많이 먹습니다. 솔직히 쌀이 먹을래 이거 먹으려면 저는 이거 먹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버섯이 식감과 맛이 좋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즐겨 먹는 버섯입니다. 면역력에 좋은 영지버섯. 청나무 산둥지에 나오네. 커다란데 예쁘게 크고 있어서 영상 다 먹어봤습니다. 태공은 그물버섯입니다. 그리고 초반만 했는데도 좀 보십시오. 이건 전국 야산부터 큰산까지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이 보라쌀이에요. 주고 가겠습니다. 덮어주고. 얘들이 잘 크면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다녀보면 이게 보라쌀이에요. 아직 보라색이 덜 보이는데 얘들이 사발마시게 크죠. 이렇게 하면 보라쌀 이제 버섯철이 확 시작됐네요. 버섯이 확 시작돼서 이게 3일 5일 정도는 다 자라요. 이게 덮어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세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 음량이 안 좋은 건 손주가 너무 이걸 옆에 싸서 놀아놨나 봐요. 계절은 무속입니다. 오늘 산행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저
신 적색 신 그물버섯을 한번 데쳐서 한번 막걸리 한잔 이렇게 비오는 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섯은 주위에서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확실한 건 저는 확실한 것만 말하지 오, 여타부터 이상하다 이런 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이 지역뿐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적색 신그물버섯은 전국에 분포해 있어요. 그리고 야산부터 큰 산까지 많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채취할 수 있으니까 확실한 거 네이버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이건 뭐 우릴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쌀이는 우려 먹으니까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 버섯 같은 경우는 바로 먹으면 면역력에도 좋아지고 많이도 채취할 수 있고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좋은 등산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을 하십시오.